매운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항의해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어플의 리뷰입니다. 치킨을 주문한 손님은 아이가 매운맛을 먹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며 한 입 겨우 먹고 냉동실로 넣어버렸다고 전했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핫크리스피라는 제품이 매운맛인지 모르고 주문했던 겁니다. 그는 핫크리스피가 뜨겁다는 뜻에서 하신 줄 알았지 매워서 하신 줄 몰랐다며 별점 1점과 함께 불만을 털어놨는데요. 그러면서 제발 설명에라도 맵다고 적어달라고 지적했습니다. 핫은 뜨겁다를 의미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만 그 외에도 덥다, 맵다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. 그러나 손님은 핫을 뜨겁다로만 생각해 뜨거운 음식을 주문했다고 오해한 겁니다. 이를 본 사장은 답글을 통해 핫크리스피 치킨은 말 그대로 매운 치킨인데 따로 설명이 필요하냐고 황당함을 토로했는데요. 이어 주문하기 전에 전화라도 해주셨으면 설명해드렸을 거다며 뜨거운 치킨이라 해석하는 건 난생 처음 듣는 소리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어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. 그럼 치킨이 뜨겁게 오지 차갑게 오겠냐? 별점 테러까진 너무했다. 맛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영어로 써놨으니 못 배우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반면 일각에선 영어로 써놔서 모를 수도 있으니 친절하게 설명란에 맵다고 한글 표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